준비했습니다. 오늘이 이분이 첫 무대입니다. 지금 무대 뒤에서 계속 이민호 선배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떨고 계세요. 하지만 사와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그리고 신인들이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천상의 남 목소리 박효신 씨의 여러분들과 똑같이 군에 입대를 해서 네. 오늘이 참 역사적인 첫 무대 의미를 자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함성 많이 질러주세요. 아셨죠? 제가 선임으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무대보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장병들의 노래를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그 주문이 확실히 들어갔습니다. 네.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이 나은 목소리 여러분들 항상 들었던 그 음악 이명 박효신의 무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 잘하는지 몰랐네. 아, 대단합니다. 예. 먼저 우리 공군 12 전투비행단 장병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병 박규신 반갑습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행복합니다. 저희 내부관에 네. 저희 뭐 후임이 한 10명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후임 분들 뭐 명수까지 세긴 좀 피곤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있는데 우리 박효신 이병이 너무나 좋은 게 말을 잘 들어요. 아, 네. 아주, 예, 아주 인간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 조금 저보다는 나이가 한 살 많습니다. 해서 살짝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말씀을 잘 들어서 제가 아주 잘 지켜줬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박효신 씨. 예. 민호 씨가, 금 씨가 예. 터스 안 부려요? 터스 부릴 것 같아. 그죠? 어땠을 것 같아요?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회에서 봤을 때 네. 정말 너무너무 그 되게 착하고 예, 선임이 선임한테 소원 드리는 거 소원을 예, 얘기하십시오. 제가 다 존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정말 예의 바르게 했던 친구예요. 근데 제가 이병 박효신이 되고 네. 또 이제 상병 네. 이민호님을 만나는 날 이민호님을? 제가 처음에 딱 봤는데 네. 정말 가차없이 저를 아는 척을 정말 정말 찬바람 센 거기에 진짜? 네, 그래서 나쁜다 심지어 제가 내무반 이제 저쪽 거의 생활단 끝에 있고 네. 또 이민호 상병님 저쪽 반대쪽 대각선 끝에 있었어요. 진짜요? 근데 상병자리 네. 네. 한 번도 눈을 안 마주치고 그냥 뭐가 있으면 야 신병 뭐 하라 그래 뭐 신병 뭐 이렇게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셨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규율이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1병을 거쳐서 1병이 얘기를 해야죠. 제가 얘기한 건 좀 그렇습니다. 네, 아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아니 근데 네. 그게 몰카였다고요? 네. 아, 그래요. 너무 잘해주고. 네. 지금은 뭐. 몰래가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챙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박효신 씨 팬 여러분들은 제가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우리 후임 안아주고 챙겨주면서 군 생활 잘 적어요. 그리고 박효신 이병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간단히 저희 이렇게 간단히 회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위문 열차 연 50회를 넘게 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저 대회는 작년에 150회 정도의 군 행사를 맞았는데 네. 이민호 상병이 가는 거는 제가 무조건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국가에 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박효신 이병은 뭐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앞으로도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격려와 우리 또 같은 전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전투병대 네. 장병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오늘 일단 여기 규모가 엄청 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이렇게 제가 공연하기 전에 오늘 급하게 쭉 둘러봤는데 여러분들 저녁 하실 때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들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은 입장이지만 정말 좋은 추억 그리고 좋은 일들 많이 만들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 최고 드시네요, 여러분.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인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예. 건강하게 좋은 추억 남기면서 아주 고생하고 화이팅 해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를 여러분께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대기실에서 많이 혼내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노래 제목 때문에 제가 많이 좀 혼내켰는데 제목이 뭔가요? 저도 사실 이 노래를 네, 네. 제가 2010년 12월 공부합니다. 그래서 네. 아이고 까만 다들 예예 와 오늘 민호 씨가 연휴를 네. 많이 보내시는데 제가 네. 훈련하면서 저는 눈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맞아요. 훈련받으면서 눈을 정말 싫어하게 됐어요. 야, 그래서 안타까워요. 제가 제 노래 중에 그 눈의 꽃이라는 자,
전해보시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이 노래를 앞으로 불러야 되나 이런 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고민하셨구나. 뭐 각종 그 재설 작업 때문에 많이 저희도 네. 서울에 좀 아는 분이 와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눈의 꽃 제목이 아니라 우리 박규철 씨의 아까 리허설 할 때 보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노래 부르는 모습에 저도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감수성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준비됐으면 어떻게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 네? 그죠? 아니, 네. 왜요? 왜요? 이렇게 부드러워. 아니, 이렇게 보니까 이런 씨가 한 살 어리거든요? 근데 형 같아요. 아, 네. 아닙니다. 상꺼기에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우리 박규철 이병도 열심히 하면 성공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의 감수성을 따뜻하게 안아줄 최고의 무대 천상이 나은 목소리 박규철 이병의 눈의 꽃. 큰 박수 주세요. 그대 바쁘게 안아주는 내
제가 그 앵콜 저희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두 곡만 하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너무해요. 근데 저희 그 눈에 꽃